강남경찰서 유민희 팀장이 그 친자일 확률이 99%가 나왔습니다. 화대철 동사님. 왔어. 그 조상택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증거란 게 도대체 뭐야? 그게 어떤 죄인데? 아니 무슨 죄든 상관없어. 그냥 그 인간 잡아놓을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해.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아니 빨리 말해. 뭔데 그렇게 망설여? 야 유민이, 너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대낮부터 뭐 하는 거야? 증거 얘기하려니까 왜 자꾸 딴짓이야? 미안하다 민희야. 증거 같은 거 없어. 뭐? 국과수에서 뭘 잘못한 거 같아. 아휴, 나만 괜히 혼자 너무 들떠가지고 미안해. 나중에 증거 확실해지면 그때 부를게. 나중에 보자. 잠깐, 너 지금 뭐 숨기고 있지? 숨기긴 뭘 숨겨. 아, 숨기는 거였으면 너 여기 부르지도 않았지. 아니야, 뭐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내가 넘겨짚은 거야. 난 조상택 포기할 거니까 너도 그냥 포기해. 그 사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이래? 같이 잡자면서 우리 약수도 했었잖아. 그냥 손 한번 잡으려고 한 거야. 아유, 농담 그만하고 좀. 그놈 잡아야 삼촌 구할 수 있다니까. 삼촌 문제는 내가 더 노력해 볼게. 대신 조상택은 그냥 잊어라 좀. 저 관장님, 민희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르지. 몰라요? 왜요? 아 그야. 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데? 실은 제가 아주 우연히 민희 친부를 알아냈어요. 뭐? 예. 그 죽일 놈이 누구야? 그 죽일 놈이 누구냐고! 아빠 얘기 안 해? 아 그놈이 누구냐고! 그게 민희가 쫓던 범인 중에 한 명이었어. 뭐? 범인? 아니 그럼 그... 아니 왜 하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럼 관장님도 민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실은 우리 민희가 그 망할 놈의 자식이 민희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해서 나온 아이거든. 그러니까 몰랐지. 그 자식이 잡히질 않았으니. 참, 그럼 우리 민희가 지금 그거 아는 거야? 아니요. 평생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았더니 그것 때문에 한때는 나조차도 만나는 거 싫어했어. 근데 그 흉악한 놈이 지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우리 민희 지 마음 완전히 닫아 걸지도 몰라. 이번에 또 닫으면은 다시는 세상에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희 절대 알면 안 돼. 알았지 대자라. 세상에 밝혀야 할 진실도 있지만 꼭 덮어.
짚어야 할 진실도 있다. 네가 한 얘기다 민희야. 이건 영원히 덮쳐. YK전자를 접을까 해? 아니 왜요? 뭐 계속 끌고 가봐야 적자만 누적되고 있고. 아, 그 적자는 제가 계속 메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계속 빈깡통이다 보면 언젠간 누군가 이거 문제 삼게 되지 않겠어? 문제가 생기면은 송 지검장님이 막아줄 겁니다. 곧 총장님 되실 분이야. 잘못하면 부임 초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YK전자 접고 딴 법인을 새로 만들면 돼. 그럼 자네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아, 그게 회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강 검사가 조언을 한 겁니까? 현웅은 은대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순전히 내 생각일 뿐이야. 아, 그래요. YK전자를 접겠다. 무슨 꿈꿉니까? 서초동으로 가자. 조상택이 중국 교포를 직접 살해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요? 사망 당시 쓰고 있었던 복면에서 조상택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불리 체포했다가 빠져나가면 곤란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빠졌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YK를 접겠다고 하시네. 들었어? 그래요? 전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 아들보다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 그만큼 조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따 술 한잔 할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약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아,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예, 감사합니다 판사님. 영장 말고 됐답니다. 가시죠. 네, 아버지. 조상택한테 YK전자를 접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조상택은 곧 살인죄로 체포될 겁니다.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산 얘기는 이따 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미안. 내가 여기다가 그 핸드폰 놓고 간 것 같아서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둔 것 같은데 어딨나? 아, 여기 있네. 응? 아이고. 아, 그래. 우리 시간 되면 한잔 하자고. 아버지, 조상택한테 YK전자를 접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조상택은 곧 살인죄로 체포될 겁니다. 개자식이... 점심 먹고 들어온다고 했다니까 곧 나타날 겁니다. 긴장들 하세요. 야, 민희야. 네가 여기 웬일이지? 너야말로 여기 웬일인 건데? 아, 나 여기 근처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증거 없다며, 잘못 짚었다며, 포기한다며. 아, 그래. 난 포기했어.
뭘 또 여기까지 하니까 포기한다는 거야? 그냥 미련인 거지. 그리고 사실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지금 여기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눈치를 챈 것 같다고. 야, 보통 고수가 아니야. 어? 난 그냥 포기할래. 너나 포기해. 난 절대로 포기 안 해. 왔다, 왔다. 저기 미리 도주할 대비를 다 해놓은 거라고. 야, 저 진짜 무서운 놈이네. 어? 역시 너나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포기해 그냥. 뭘 또 한 번 놓쳤다고 포기를 해? 아,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다니까.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 못 잡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너 진짜 왜 이래? 아씨, 진짜. 조상택이 잠수타기 전에 꼭 가야 하는. 만나야 될 사람. 잘 줄게. 민희야. 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 조상택이 이런 연주를 왜 와? 그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예전에 조상택 딸이 나한테 준 연주의 티켓이야. 아, 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사람이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해. 아, 그런 거 여우 같은 놈이 더 안 오겠지. 포기하자니까 그냥. 와! 온다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인간 딸만큼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 어? 아야, 포기하자니까 그냥. 야, 아빠 오늘 올 거지? 아, 그럼 당연하지. 근데 아빠가 좀 늦을지 몰라. 어떻게든 갈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연주 준비나 잘해. 알았어, 아빠. 야, 조상택 형사 출신이야. 어? 형사들 숨어 있는 거 내가 봐도 다 티나. 저기 있지. 아까 어디 있어? 저기도 있고. 야, 저기도 있고. 야, 날도 더운데 이렇게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내가 살 테니까 나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자. 어? 왜 그래 정말? 넌 조상택과 악연이야.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좋을 게 없어, 민희. 아, 그거 봐. 안 왔잖아. 진작에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아, 조상택이 여길 왜 오냐고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이게? 조상택이 여기 왜 와? 엄마, 나도 죽겠네. 야, 유민이. 유민이! 우리 한 군데부터 들렸다 가자. 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네. 안녕. 아, 언니. 연주 잘 봤어. 너무 잘한다. 아, 저도 잘 봤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빠다. 연주 잘 보았다. 먼저 간다. 얼굴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 아,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러세요? 빨리 가세요. 언니 때문에 아빠가 얼굴도 못 보고 갔잖아요. 조상태 왔다 갔어요. 주변 체크하고 방향 나눠서 추적하세요. 야, 민희야, 벌써 튀었잖아. 헛수고라니까. 이제 그 인간이 얼마나 귀신 같은 놈인 줄 알았지? 포기하자, 어? 오늘따라 말이야, 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느낌이란 말이지. 내가 느낌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아,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러세요? 빨리 가세요. 언니 때문에 아빠가 얼굴도 못 보고 갔잖아요. 야, 하대철, 우리 연주회장으로 다시 가자, 어? 아, 왜? 아까 걔 말이야, 이 핸드폰 이거 뺏어갈 때 문자 확인도 안 하고 나 때문에 아빠 얼굴 못 봤다 그랬거든. 아니, 고작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다시 가자고? 아, 소용없다니까. 가기 싫으면 나 혼자 간다. 아, 조상태. 연지야. 아빠. 먼저 들어가 있어.
어떤 미친놈이 도망을 옥상으로 오겠냐. 그런 것 하나 캐치하지 못해서 형사 생활 하겠어? 그동안 정들었는데 잘 가. 멈춰! 조상태, 유민이, 민이, 당신 딸이다. 검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당신 딸이라고. 당신의 친딸! 혹시 팀장님 가족분이세요? 나는 가족을 찾는 게 아니야. 내 엄마를 강간한 그 범인을 찾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절실한 건가? 그 당한 여자가 뭐 친척이라도 되는 건가? 내 기억으로는 그 여자는 미친년으로 알고 있는데. 마조라. 오늘은 이 아이가 운이 좋은 날이다. 이 검사님의 말이 그럴듯 했거든. 잘못 들은 거지? 너, 나 죽을까봐 그냥 네가 막 뭔 얘기한 거지? 아니지? 그럴 리 없잖아. 아니라고 얘기 좀 해. 그럴 리 없잖아! 그럴 리 없잖아! 아니잖아! 이메일 세 사람한테 모두 보냈습니다. 그래. 강현웅이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겠구만. 그리고 친자일 확률이 99%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유민이 제적 분분과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그냥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으면 그냥 좋았잖아. 민희야. 얘기하지 말지 그랬어. 복면을 쓴 범인이 지금 제게 자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그쪽에 사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전 그 복면을 쓴 연쇄살인범이 자살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죽은 자는 진술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얘기 안 했던가? 우린 몸통으로 엮인 사이라고. 내 뒤통수를 치면은 나도 아프지만은 너도 아파. 조 사장님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친한 사이에서는 다툼도 좀 있고 그러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서로의 주먹 다짐은 접도록 하지. 너나 나나 노리는 놈은 따로 있으니까 그 놈부터 잡자고. 뭐 당분간은요? 당분간? 조 사장님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먹 다짐은 동등한 놈들끼리 하는 겁니다. 제가 조 사장님의 편의를 봐주니까 저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조 사장님과 전 격이 다릅니다. 저에 대해 아무리 까발려도 전 그걸 지울 힘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상대해드리는 겁니다. 조 사장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명심하세요. 조상택 사장님. 내가 너무 눌렀나? 갑자기 하루 강아지가 맹수가 돼버렸어. 앞으로 다루기 힘들겠구만. 조상택 사건은 다시 중앙지검 특수부로 넘기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지금 와서? 됐습니다. 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약속은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송만석 지검장님의 차 안에 있던 그 고급 골프채 제 것이었습니다. 쏴!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게 뭐냐?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죄송해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인간은 못 되나 봐요. 이것도 다 소용이 없네.
귀찮았는데 반주로 한잔할까? 그래, 술이나 실컷 퍼먹자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차고 마셔줘가지고. 아, 선생님. 야, 성우 씨. 예. 감사님.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고. 좀 잘 모르죠, 감사님에 대해서. 근데, 감사님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지, 지금. 셀메 선이랑 사귀어가지고, 제가, 그, 소주 대병짜리 하나, 그만큼 사랑했거든? 예. 근데, 아니, 집에서 못생겼다고 반대하는 거야. 내가 참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아, 뭘.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근데 울려 그래. 당신, 내가 이거 왜 학원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뭐? 지금 뭘 하는 거야? 많이 먹어? 아니, 왜 이래, 진짜. 어?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학원사가 어제 학원사 얘기를 좀 했어. 뭐 고학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에휴, 버린 것이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싶네. 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냐고. 아니야,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복면 쓴 이유를 이제 알겠네. 복면을 왜 쓰나 했어. 아, 창호 씨! 강사, 어제 술 마셔서 목 말 테니까 이거 차에 뒀다고 하자. 아, 왜 이래, 진짜. 가만 있어봐. 이게 뭐야, 이게. 괜히 성질 난다고 검사가 주먹질부터 하지 말고 참을 인자 세시면 사람도 살린다고 그랬어. 내가 어제 무슨 얘기인지 똑바로 말 안 해, 진짜? 항상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가만 있어봐. 뭐야, 저게? 신고자가 당신이잖아. 계속 이렇게 소환 불응하면 허위 위장 신고 혐의로 출두 명령 내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상사, 신고자면 어떻게든 허위자백 신고 받아. 알죠? 예, 알겠습니다. 예, 3팀에서 받은 조사 받아봤습니다. 박 형사님, 이 회사 원래 대표로 등록된 사람 찾아서 데려오세요. 아, 예. 삼촌. 나 나왔다? 어떻게? 몰라. 그럼 뭐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했다나 어쨌든 아무튼 나왔어. 뭐 어쨌든 잘 됐다, 삼촌. 어디야, 지금? 집이지. 나 일 끝나고 바로 갈게. 응? 알았어, 응. 도대체 누구야? 나야. 내 선물이야. 지금 자기 발로 자수하러 온 건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수를 하러 오나? 박 형사님, 저 사람 체포하세요. 아, 저 그게 저... 왜요? 체포영장 나왔었잖아요. 팀장님 쉬시는 동안에 그 사건 중앙지검 특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장 취소됐고 기소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되풀이되는 거예요. 서로 자꾸 힘만 빠지잖아.
그리고 나를 수사하려면은 유 팀장이 아닌 딴 사람이 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범죄 수사 규칙 제8조 수사의 회피. 사건과 관계된 사람은 수사에서 빠져야 된다. 명심해. 조상태, 범죄 수사 규칙을 갑자기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 설마 당신은 날... 또 보자. 잠깐! 이걸로 내 과거는 잊는다. 조상태, 당신이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다면 내가 할 일이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나한테 할 일을 줬어. 아니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야? 왜 얘기를 안 해? 사람 불안하게 진짜. 아 짜증나 진짜. 태서 거기 안 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검사님이 설애잖아 임마. 뭐야 당신은? 뭔데 나한테 안 맞았마야? 그렇게 말하시는 그쪽은 어떤 분이신데요? 검찰청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보내주라고요.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 그래? 이분 얼굴 안 보여? 니네 아버지 뻘이야. 이런 분을 네가 주먹으로 쳤어. 그러니까 합의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합의. 어이 할배 얼마 원해? 아 진짜 너 각오해. 합의하고 상관없어. 반드시 형사처벌할 거야. 그러게 왜 아침에 주차를 하는데 잔소리를 해. 내가 여자친구 앞에서 얼마 쪽팔렸는지 알아? 거긴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내 아파트야. 거긴 내 땅이나 다름없다고 그걸 왜 산 거래. 아 제발 빨리 합의하셔. 괜히 질질 끌려서 큰일 당하지 마시고. 네? 내가 저는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간다. 술 취한 놈이야? 술은 다 깼어. 지 아버지 믿고 저러는 거야. 아버지가 누군데? 여당 실세 문창수 의원. 아버지 뺑 믿고 저러는 거야? 아휴, 내 저런 놈은 그냥.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우리에겐 법이 있잖아. 웬일이야? 법을 다쳤고. 어? 민야, 민야! 너 삼촌이 깜빡해서 나왔는데 바로 나가냐?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나 가봐야 돼.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는 일들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밥이라도 좀 먹고 가. 삼촌이 널 위해서 이쪽에 두부찌개 해서 이거 봐. 아, 뜨거워.
야, 넌 삼촌이 빵에서 나왔는데 두반쪽이라고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내 손으로 직접 사다가 직접 끓여 먹어야 되겠어? 그건 죄 지은 사람이나 먹는 거지. 삼촌이 무슨 죄 지었어? 그놈이 나쁜 거지. 그럼 너 혹시 아냐, 네 엄마 그렇게 했던 놈? 그럼 너 혹시 그놈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민희야, 나 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널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냥 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잊으면 안 되겠니? 아버지를 생각해, 진짜로. 그치? 민희야, 나 있잖아. 이번에 감방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 볼게? 아유, 알아. 삼촌이 내 생각 많이 하는 거. 땡. 시부야 김마담. 뭐? 내가 아니고 그 김마담 그 여자? 나 감방 있을 때 편지 썼다, 김마담한테. 뭐라고? 결혼하죠. 뭐? 결혼해서 우리 진짜 가족을 만들어서 사는 거야. 우리 셋이서 오순도순. 어때? 뭐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분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내 생각 진짜 한 번도 안 났다 이거야? 아니, 당연히 마음은 너지. 근데 이 몸이, 아니, 잘나고 눕잖아. 그러면은 이 천장에서 그 김마담의 빵빵한 가슴이 그냥 막 쏟아지. 아유, 아유, 아유. 그 남자를 다 똑같아. 다 먹어서 간다. 그러다가 쓰러져. 아, 와서 이거 좀 먹고 하라니까.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대? 박 형사님이 알려줬어. 너 정직 먹고 개인적으로 잠복 근무 중이라고. 아, 그러게 경찰서에서 총을 왜 쏘냐, 총을. 안 잘린 게 다행이다. 야. 야, 아, 다 됐어. 빨리 와, 그냥. 너 내가 인생에서 절대로 양보 못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알아? 하나가 이 맞짱,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라면 먹을 때 냄비 뚜껑이야. 근데 오늘 내가 특별하게 내 인생 처음으로 너한테 이 뚜껑을 양보할게. 너나 먹어. 아, 빨리 와서 먹으라니까. 이거 불어. 알았어. 오랜만에 그 속상태한테 인사 한번 해야겠다. 조상태 가라! 조용히 안 해? 야, 얘가 내가 여기 어떻게 찾았는데? 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라면 먹자니까. 내가 왔다, 조상! 아, 역시 라면은 한 냄비에 둘이 같이 먹어야 제맛이야. 어? 그것도 이렇게 마음이 좋아하는 친구끼리 먹으면 짱이지. 친구? 누가 친구인데? 아니 뭐 친구 싫으면 딴 거 하든가. 남녀 사이에 친구 말고 뭐가 있을까? 연인! 우리 그걸로 종목 바꿔볼까? 됐거든? 아유, 싫으면 말든가. 아니 뭐 친구도 싫다, 연인도 싫다. 아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 길동무 좋다, 길동무. 나 바빠서 희리낭낭 너랑 길동무 할 여유가 없어. 몰랐어? 우린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난 우리 아버지가, 넌 너희 어머니가. 너 우리 엄마 얘기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우리 선택 아니었을까? 우리가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되는 길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싫고 힘든데, 진짜로 외로울 뻔했는데
그 길에 네가 있네.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유민이. 길동무라.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몰라? 하도 머리로 박아가지고 이마 쪽이 해졌잖아. 아니 이걸 왜? 나 이거 버린 거야. 보험사가 복면을 어떻게 버려? 진짜 버렸어. 다신 안 써.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갖다 버려. 복수를 위해서는 안 쓰면 되지. 복수라니? 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어? 아 내가 어제 술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아 저 방에 붙여놓고 있는 거 대충 이어붙이면 스토리 나오는 거지 뭘. 저걸 보고 알았다? 내가 어젯밤에 얘기를 해서 안 게 아니라? 뭐 별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하금사의 슬픈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아니 그 얘기가 뭐냐고. 아 됐어.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 아유 진짜. 자 이제 써. 아, 안 쓴다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지. 하금사는 이 복면을 안 쓰면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미쳐버릴 거라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쓰는 게 맞아. 그게 진정한 정의의 또라이야. 버린 복면은 복수를 위해 썼던 거고 이건 진정한 정의의 또라이가 돼가지고 쓰는 거야. 오케이? 피의자 합의론 만족 못 시킨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검사님. 이러시면 검사님 윗분들께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장관님도 여당 쪽과 등을 돌려서 좋을 게 없고요. 죄송한데요. 전 이 사건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기 아버지 뻘인 경비원을 이유 없이 폭행했고 피해자는 자기 아들 뻘인 남자에게 맞았습니다. 외상보다 죽고 싶을 만큼의 치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끊겠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했으니까 영장 나오면 구속될 거야. 네가 대성이네? 네. 가자. 부장님! 제 담당 피의자입니다. 담당 검사가 바뀌었어. 보통은 안 바꾸는데 쟤네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보다 세거든. 미안하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진심이다. 날 위해서가 아니야. 네 인생을 위해서다. 이 복면을 안 쓰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미쳐버릴 거라고. 법이 못하면 내가 한다. 이게 진짜 나다. 이제 그럼 우리는 예전 사이로 돌아간 건가? 아니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아, 난 좀 노력했는데 섭섭하구만. 예전과 다른 건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아, 그럼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죠. 이제 복면 잡는데 좀 제대로 나서주십시오. 그놈이 자꾸 걸립니다. 부탁합니다, 검사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놈을 쫓든 잡든 알아서 하시고 나와 연관 짓지 마세요. 네, 문대성 씨. 강 검사님, 어제는 어떤 놈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어떤 놈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얻어 터져서 잘 못 봤는데 무슨...
무슨 복면 같은 걸 쓴 걸 얼핏 봤어요. 복면이요? 남부지검에 하대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따라붙으세요. 그리고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예. 자식, 요즘 뜸하더니 이제 좀 본래대로 돌아왔나 보다. 아유, 돌아오다뇨. 전 언제나 부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부장님. 자식, 곧 출세할 거야. 감사합니다. 점검회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내 주제에 점검회는 어떻게 들어가겠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다며? 포기했어. 그런데 점검회에 대해서는 왜 물어보는 건데? 아, 그냥 그 안에 어떤 놈이 있는지 알아나 보는 거지 뭐. 혹시 우연히 만날 기회 생기면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심이야? 넌 내가 진심을 말할 사람처럼 보이냐? 그럼 여태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넌 내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여? 아, 뭐야? 이게 바로 나야. 아, 빨리 알아본 거나 좀 알려줘. 솔직히 얘기해봐. 어쩔 셈이야? 내 방식대로 할 참이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 점검에 모임 있는 건 알긴 아니?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고비야. 모두 힘을 합쳐 이 고비만 넘기자. 그럼 우리 점검회는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나는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점검회로. 자, 주모! 곧 총장 취임을 앞두신 우리의 영원한 보스 송만석 지검장님을 위하여! 위하여! 이번에 문창수 의원 아들 건 아주 잘 처리했어. 덕분에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점검회는 말이야, 점검회는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첫 번째, 학연. 송만석의 명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지. 두 번째, 근무연. 송만석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 송만석의 손발이 되어주는 자들이야. 세 번째, 혈연. 친족과 친분관계를 얽힌 최측근 수뇌부들이지.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아부로 점검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검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지. 야, 오늘 밤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너나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야, 웃기지 마. 내가 네 촬영 스케줄 다 깨고 있는데. 잠만 자고 집에서 기다려. 보고 싶다, 우리 애기. 끊는다. 우리 애기? 애기가 탤런트 웨이림의 집이야. 마상욱 그 자식이 우리 애기, 우리 애기하고 불렀던 그 여자의 집. 그 자식 데이트할 때 찍은 거야.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협박하려고? 아니, 설득하려고. 설득?
내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야, 똘똘아! 야,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알아? 어? 너 예전에 그 일 갖고 나 지금 협박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거 터뜨려. 터뜨려. 나 그 정도가 흔들릴 위치 아니야, 임마. 야, 요즘은 관통은 죄도 아니야, 이 자식아. 장인어른이 국정원 차장님 아니신가? 그분 이거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요원 보내서 암살해버리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또 뭐야? 어? 착하게 살아. 뭐? 못된 짓 하면 또 온다. 명심해라. 근처니까 내가 직접 가자. 어디지? 하 검사님. 잠깐만요. 여긴 웬일이십니까? 좀 전에 그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저 이게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가방 좀 보여주시죠. 아, 강 검사님. 왜 그렇게 당황하시죠? 당황하니까 더 보고 싶은데? 걔가 내 딸이라고 하더구만. 설인화와 하대철, 평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거 언론에만 터트려도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곳에서 터트려야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 난 앞으로 당신은 경찰로서만 대한다. 우리 목적은 전원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조상택이 돈줄을 찾는 겁니다.